한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열띤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주도를 가게 되면 여기는 외국 같아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한국인이 보더라도 굉장히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을 가장 대표하는 섬이라고 해도 될 정도이고, 실제로 한국에서는 가장 큰 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해외에서 한국 여행을 오게 되면 꼭한 번씩 들르는 곳이라고도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태국, 베트남을 휴양지라고 이야기하지만 해외의 외국인들에게는 제주도가 휴양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제주도의 아름다운 바닷가를 따라 드라이브하는 해안도로는 상당히 장관인데요. 저 역시도 굉장히 좋아하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주도가 이렇게 볼거리만 있을까요? 볼거리와 함께 먹거리도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주도를 안 가본 사람이라면 서울에도 다 있잖아. 왜 굳이 제주도까지 가는 거지? 라고 하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제주도에서 먹거리를 즐긴 분들이라면 그 분위기에서 오는 특별한 맛과 제주도만의 특별한 음식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제주도의 갈치요리, 고등어회, 그리고 오분작이라는 음식은 정말 서울에서도 먹을 수 있지만 제주도만의 특별한 음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를 보고 해외 네티즌들 역시 제주도를 신비의 섬이라고, 그리고 만화에서만 나올 법한 섬이라고 칭송하며 한국 여행 시꼭 가보고 싶은 곳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본 제주도는 위와 같지만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제주도를 보고 미국 만화 스티븐 유니버스에 나오는 해변 도시와 비슷하다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과연 해외 네티즌들은 제주도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스티븐 유니버스에 나온 해변 도시라고 믿을 뻔했어. 한국? 핑크의 가마를 찾은 곳 아니야. 유일한 차이점은 해변 도시가 이 섬보다 본토와 더 가깝게 연결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슷해 보이는 건 사실이야. 일부분은 한국에서 작업했기 때문이야. 난 제주도를 가봤고, 실제로 본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단 말이지. 정말 멋져. 하지만 그의 집은 있을까? 스티븐 유니버스, 그리고 나 혼자만 레벨업에서 본 적이 있어. 여기 구글맵 링크를 내게 보내줄 수 없을까? 어디에 있는지 난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 아름다운 제주도를 제대로 보고 싶다면 한국의 TV 프로그램 효리의 민박을 넷플릭스에서 찾아보는 것을 추천해. 여기 도보 여행 가보고 싶은 사람 없어? 이곳에는 그냥 사원을 지어도 될것 같아. 내가 졸업 후에 활동할 곳이 바로 이곳일 거야. 나는 이곳에 가본 적이 있어. 정말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헐, 나 저기로 이사 가면 안 돼? 이렇게 한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도, 그리고 미국 만화 스티븐 유니버스에 나오는 해변 도시와 비교하는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스티븐 유니버스의 작화가 한국에서 작업했다고 하며 그렇기에 비슷하다는 점은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한국의 제주도를 보고 해외 네티즌들이 꼭 한번 와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제주도를 살펴보니 곧 짐을 싸야 할것 같네요. 이렇게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할 텐데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